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중해 지역원의 HK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특강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저희 지역원에서 이제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저랑 그리고 저희 지중해 지역원 연구원들 그리고 교수님들 또 다른 IT 개발 업체까지 이렇게 같이 연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 시스템 구축과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특히나 저희 지중해 지역원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연구를 해오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표 혹시 이제 전공자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어떤 표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포인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슬람 그 아바스 왕조, 뭐 아바스 왕조라고도 하고 그 가계도입니다. 가계도인데 저희 그 지중해 지원에서 이번 그 HK 플러스 사업에서 하고 있는 지금 연구가 문명 교류 연구인데 지역을 크게 세 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안달루시아 지역, 그 다음 시칠리아 지역,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역으로 크게 세 개를 잡았는데 첫 1, 2년 차 지역이 바로 안달루시아 문명 교류와 관련이 있고요. 안달루시아 문명 교류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슬람 세력이고 이슬람 세력과 또 이슬람 세력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아바스 왕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계도를 좀 파악을 하고 싶어서 이러한 가계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 가계도는 당연히 제가 그린 건 아니고 그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 겁니다. 이어져 있는 거 죄송합니다. 길게 이어져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반 이렇게 잘라서 그려놨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원본 사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내리고 이렇게 아바스 왕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계도가 아래쪽에 계보도가 아래쪽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보도를 계보도가 왜 안 보이죠?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요 제가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보여드린 그림과 똑같은 계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바스 왕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와 관계된 사람들은 또 무슨 일을 해왔는지 누구인지 정보를 좀 알고 싶었는데 그런 정보가 조금 보기 어렵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에다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나 정보기술이나 아니면 IT 기술들을 조금만 더 융합시키면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이런 교육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정보기술이 조금 섞여 아주 조금 가미가 된 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봤었던 그 계보도를 전체를 다 나타내진 않았고요. 일부분만 나타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랑 관련이 있고 또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었고 그와 관련된 사람은 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가계도를 파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계도를 이렇게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조금 웹 시각화라고 하는데 사용자 그 마우스 반응에 따라서 동적으로 좀 움직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예를 보이겠습니다. 하룬 알 라시드라는 사람의 제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대니까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되고요. 제가 이 사람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니까 그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요. 또 그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링크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 마문이라는 사람을 한번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좀 이상한 칼리프인데 알 마문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또 그 사람은 누구와 관련이 있고 지금 하룬 알 라시드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이 했던 일 그리고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오고 관련된 것들이 또 링크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다른 것들도 다만 여기 데이터가 비어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이동이 연구나 교육 또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 틀을 벗어나서 다른 관계도를 만들었을 때 또 다른 정보나 지식을 또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지 그런 가설을 또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그림 형태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보고 또 파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예제를 보여드리고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 예제는 조금만 더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섞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봤었습니다. 저 혼자 만든 건 아니고 당연히 저희 지중해 지역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동기, 저희 지중해 지역원의 지역정보 시스템 연구 사례, 그 다음에 가장 오늘 메인이 되는 건 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술대회와 관련된 시스템을 하나 개발하고 있는데 론칭을 준비 중인데 그걸 좀 또 홍보하고 싶어서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구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소의 역할 및 기능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연구소의 역할이나 기능은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고 그 연구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나 또 지식을 창출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그 연구소 내에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나 전문가가 그러니까 대중에 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세 가지 생활이 토끼를 동시에 또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세 가지에 대한 그 일을 한꺼번에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원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론적인 얘기인데 지금 학문 분야와 ICT 융합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그런 학문도 있고요. 또 지역정보학이라는 학문도 있고 저희가 지금 또 특별히 좀 신경 쓰고 있는 지역정보 시스템이라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저희 지중해 지역원이 이번에 그 HK 플러스 1년차인데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지중해 문명교류의 전자문화지도 설계, 구글맵스 전자지도 기반의 학술지 지도 구현, 객체 간 연관관계 분석을 위한 웹 기반 정보시각화 연구, 이슬람 아빠스 왕조를 중심으로 특정 사건에 따른 지중해 관광 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 사진 공유 웹사이트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인문학, 지역학과 IT를 계속해서 융합하고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원에서 했던 대표적인 사례만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군 전자문화지도, 전자문화지도 관련해 지역학은 지도와 이렇게 곧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십자군 전자문화지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지도, 메카 이렇게 보겠습니다. 십자군 전자문화 지도는 구글 어스 기반으로 저희가 연구를 했고 구글 어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전자문화 지도와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십자군이 실제로 어떻게 어떤 사건 몇 년도에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웹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용자가 직접 연도와 그 다음 지역 또 사건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확대한 화면이고 시간을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임에 따라서 그 연도에 해당하는 십자군 원정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종교 분포가 또 이렇게 색깔로 나와 있고 그 시대에 이 시대의 종교 분포 아래쪽은 아랍이 상징색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했고 나머지는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한 그 개체가 나왔을 때 또 경로, 이동 경로라든지 아니면 또 여기 면적이라든지 또 특정 포인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세컨드 크루세이즈에서 네, 2차 원정인 것 같습니다. 그에 관련된 내용이나 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전에 개발했던 연구했던 십자운전자 문화 지도였고요. 이 연구는 개발자 혼자, 저는 이제 공학 전공이고 저희 지역은 소리가 계속 스피커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저는 개발자는 아니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 이제 IT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안에 들어가는 주제 같은 것들 우리 연구소에 계시는 인문지역학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융합해서 만든 겁니다. 주제나 컨텐츠를 같이 상의를 하고 정해서 이런 기술을 한번 써보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저희 연구원 선생님께서 또 주도로 하셨고 주제에 따라서 지도 위에 대상 데이터나 이벤트를 나타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이거에 대한 책이나 아니면 그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지만 이게 정말 실제로 그것 때문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 또 과설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와 주제별로 레이어를 겹쳐서 생성을 해보면 특정한 패턴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패턴을 통해서 아 이런 이유 때문에 분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은 정말 어떤 저는 잘 모르지만 대부분이 뭐 국경선, 이스라엘 정착촌 석유 자원도 들어가고 수 자원도 들어가고 천연가스 수송관들을 위주로 이렇게 테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패턴들을 파악하면 아 이것의 진짜 원인은 이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요. 네.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9월 론칭을 앞두고 있는 메카라는 시스템인데 메트레는 일렉트로닉 날리지 아틀라스라고 해서 지중해 전자 지식 지도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요거는 시연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그런 논문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필터링하기 쉽게 해서 검색하기 쉽게 지도 기반으로 만든 그런 논문 검색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렇게 그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페이지 요 그 메시지가 뜨는 것은 얼마 전부터 이 구글 맵이 유료화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과정을 진행 중인데 오늘 발표 전까지 이 과정을 지금 프로세스를 해결을 못해서 이렇게 잠시 보도록 하고 유료화 과정에 저희가 그 요거는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고요. 논문들입니다. 지중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논문들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논문 검색 시스템은 주제, 그러니까 학문 분류죠. 학문 분류별로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제가 휴메니티에서 랭귀지를 한번 선택해 볼 거고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언어 관련된, 인문학에서 언어 관련된 데이터들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리트레이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따가. 0이네요. 네, 0이고 그 다음에 이탈리안 리트레이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요. 소셜 사이언스에도 안트로폴로지, 인류학을 한번 선택해보니까 네, 이렇게 관련된 데이터가 나타나고요. 위에 있는 타임 슬라이드로 발행 연도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선택해보겠습니다. 저는 2014년에 나온 논문부터 2010년까지 나온 논문만 필터링을 했고요. 그 외 필터링도 있습니다. 영어로 작성된 논문만 보고 싶다. 나는 한글로 작성된 논문을 보고 싶다. 아랍어로 작성된 논문, 터키시로 작성된 논문. 네, 저는 한글로 작성된 논문만 필터링하겠습니다. 지역별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그리스에서 나온 그리스 관련된 주제를 가진 네, 논문 두 개가 남았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이 화면이 조금 작아 보이는데 지금 모니터가 좀 짧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옆으로 요약 그 다음에 키워드 또 누가 썼는지 저자 또 발행 연도 기간은 어딘지 해서 기초 정보를 나타내 주고
실제로 이 데이터를 파일을 받고 싶다 하게 되면 그 사이트로 연결하는 것까지 저희가 구현을 다 해놨는데, 지금 보면 저희 그 메카 같은 경우는 연구소 간 협업 사이트입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저희 지금 연구소에 참여하고 있는 그 기관들이 이렇게 메뉴에 같이 이제 저희 지중해 지역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국 이슬람학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몰타 유니버시티가 몰타 대학의 지중해 연구소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지금 538개 있는 것은 저희 지중해 지역원에 대한 데이터고요, 논문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 이슬람학회는 지금 계속 업로드 중입니다. 지금 조금 덜 올라갔는데요. 그 다음에 그 지중해 연구소, 몰타대 지중해 연구소도 262건의 논문 데이터가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소별로 또 필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중해 지역원을 누르면 또 지중해 지역원 논문 데이터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몰타대를 선택을 하면 또 몰타대에 대한 지중해 연구소에 대한 데이터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소 간의 협업을 통해서 논문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쉽게 조금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지금은 내렸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색깔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색깔만 보고 어떤 지역에 보라색이 맞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인문학 관련된 논문이 많이 나왔구나 라는 걸 그냥 한눈에 시각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구 사례는 방금 본 세 가지는 이제 전자문화 지도와 관련된 연구 사례였고요. 두 번째 연구 사례는 이제 네트워크 시각화라고 해서 연구한 사례가 있는데, 객체들 간 분석을 할 때 또 객체와 객체 간에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관계들을 파악하고 또 가설도 세워보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동시출현 키워드 분석을 통한 네트워크 시각화 분석. 두 번째는 아까 보셨던 객체 간 연관관계 구성을 위한 아빠스 왕조. 첫 번째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건 아까 봤기 때문에. 저희 지중해 지역원에서 나오는 논문이 두 종류가 발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지중해 지역 연구라는 국내 지구, 하나는 메디터레니안 리뷰라는 해외 학술지입니다. 거기에 실린 논문들의 키워드를 모두 저희가 뽑았습니다. 키워드를 다 뽑아서 키워드 하나만 분석을 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논문이 진짜 파악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키워드 두 개 동시에 출연한 키워드를 파악을 하게 되면 그 주제에 대한 연관성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논문에서 키워드들이 동시에 출연한 것들을 모두 추출을 해보니 이런 식의 시각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노드라고 하는데 이 노드와 노드 사이에 굵은 줄이 연결이 됐으면 관련 동시에 출연했던 빈도가 높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슬람하고 우먼하고 지금 조금 선이 굵게 보이시죠? 이슬람 우먼, 그러니까 이슬람 여성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 연도별로 다 파악을 했고요. 예를 들면 또 랭귀지와 리터레이처, 그러니까 뭐 문학, 그 다음에 이런 그 언어 두 개가 키워드가 많이 추출이 되었다는 얘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해당 연도가 빠졌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기에 지중해 관련된 그 주제들이 어떤 주제들이 많이 발행이 됐는지, 많이 연구가 되었는지 학문 동향을 또 연도별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었었습니다. 네, 이건 아까 그 아바스 왕조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하고 10월달에 론칭을 앞두고 있는 학술대 정보 제공 시스템 컨포메이션이라고 저희가 지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연구소에 소속이 돼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학회에 가입이 되어 있으실 건데, 메일을 계속 받으실 겁니다. 언제 학술대회 한다, 또 학술대회 하면 뭐 콜포페이퍼 하라, 논문 모집한다, 또 프로그램도 나중에 보여질 것이고, 그 다음에 포스터 제작도 해야 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발송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그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학술대회가 개최될 때는 그런 것들을 지금은 대부분 다 메일링으로만 하고 시간이 좀 네. 메일링으로만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앱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앱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또 사용자는 계속해서 원하는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컨퍼런스와 인포메이션의 인포메이션을 합성해서 컨퍼메이션이라고 했고 학술대회 정보 제공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저희가 구축한 실화면입니다. 실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기관에서는 학술대회를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앱을 통해서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이 책자로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메일링으로. 여기서는 학술대회 프로그램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 프로그램을 전부 다 이 앱으로 앱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언제 시작하고 무엇인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회원가입을 특정한 그 딱 특화된 학술대회 정보에 특화된 기능이기 때문에 많은 기능은 없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그 가입 두 가지 형태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관리자 그러니까 학술 기관 관리자가 되겠죠. 학술대회를 등록을 하고 정보를 등록을 하는 그런 기관 관리자가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개인 가입자입니다. 개인 가입자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이걸 가입을 해놓으면 계속 학술대회 알림을 받는 겁니다. 학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연구소들에 대한 소식도 계속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알림 설정, 관심 연구소 학술대회 알림 이런 걸 본인이 체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관련된 소식들을 이 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컨퍼런스 축하한다는 컨퍼런스 열렸다는 얘기인 것 같고 또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연구소에서는 HK 연구교수를 한 명 뽑는다. 아니면 또 연구원을 뽑는다. 아니면 또 연구 보조원을 뽑는다. 지원을 뽑는다 등등의 이런 소식들이 있을 건데 그런 소식들을 모두 다 올릴 수 있고 그런 소식들을 알림 기능으로 푸시 알림 기능으로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그 뭐 인스타나 이런 다른 SNS 어플리케이션처럼요. 그래서 그 글에다가는 뭐 댓글도 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좋으면 뭐 좋아요 이런 요즘에 많이 활용하는 이런 버튼도 누를 수 있고요. 네, 향후 얘기입니다. 메카를 9월 중에 런칭을 할 것이고요. 메일링을 곧 돌릴 겁니다. 컨퍼메이션은 지금 베타 버전이 나와 있지만 저희가 좀 더 테스팅을 거쳐서 10월 중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많이 좀 애플리케이션 설치받아서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술대 정보를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정보기술을 반영한 저희 그 사이트도 뉴 버전으로 할 거니까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뭐 학문 분야별 이런 연구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할 것이고 또 좀 더 기술이 향상된 기술들을 반영해서 좀 더 좋은 연구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